뭔지는 모르겠는데, 언니가 뭐 직장을 다닐 건지, 아니면 집이 이동수가 들어올 건지, 네.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. 아니면은 대주가 이동수가 들어올 건지, 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보이는 게. 네. 네, 그래서 지금 내가 사주를 좀 물어보는데 좀 애매해가지고 내가 지금 안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근데 네. 어쨌든 언니는 이동수가 들어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주는 만약에 대주가 이동수가 들어온다면은 좀안 좋을 것 같아요. 아, 안 좋을 것 같아요. 네네, 안 좋고 그리고 대주는 올수전으로 상갓집 가시면 좀안될것 같아요. 우리 상갓집이요? 네네, 올해는 상갓집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많이 좀 치이실 것 같으세요. 몸수전을 치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좀 치든지 안 좋은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으니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,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네, 그거 저 일주는 무슨 일주예요? 일주요? 그게 네, 뭔, 그 생을 일주라고 하잖아요. 저는 그거 잘 몰라요. 그냥 아, 영으로 보기 그래? 때문에, 영으로 보기 때문에 일주 뭐 그런 건잘 몰라요. 아, 그래요? 네네네네. 네, 그럼 올해는 조금 구설수하고 네네. 그런 조심하고 이제 이동수하고 신랑은 좀 상갓집을 조심하라고요. 네네네네. 언니는 내가 봐서는 올해 물가 쪽에서 뭐 귀인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덕이 뭐가 들어올 일이 좀 있을 것 같아. 좀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. 물가 물가 쪽에서. 쪽이요? 네, 물가 쪽뭐 있나? 이 언니가? 글쎄요.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삐바삐 움직인다 소리 나올 것 같아요. 올해는. 언니가 많이 있잖아, 움직여요. 보폭도 빠르고, 급하고, 네. 움직임이 되게 빨라진다 소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, 언니가 쉴 틈이 없다 소리가 나와요. 뭐, 일을 벌릴래나? 아니, 네,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. 뭐, 언니가 가게를 한다든지, 뭐 한다든지, 하여튼 뭘 하는 것 같아. 할것 같아. 그래서, 올해요? 예. 네. 그래서 자꾸 이동수가, 그러니까 이 물가 쪽이 있는데, 언니 만약에 상가 쪽으로 간다, 뭘 한다 그러면은 굳이 저기 뭐 바닷가, 뭐 물가 그게 아니라, 언니가 뭘 한다 해도 뭐, 수도꼭지 옆에 물, 울무터 뭐 그런 터에서도 물가를 끼고 있는 곳, 뭐 그런 쪽에서 언니가 뭘 도움을 받을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언니가 뭘 해도 올해는 나쁘진 않은데, 대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, 안 좋다고요? 네. 괜히 뭐 하다가 괜히 좋진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꾸준히 올해는 그냥 조신하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오히려 네. 활기는 언니가 더날것 같은데. 아, 그래요. 신랑이 그 비주가 지금 직장을 안 다니고 자영업하거든요. 네네네네. 근데 좀 올해는 좀더 나을까요? 아니면 내년이 더 나을까요? 차라리 난 내년이 더 나은데 올해는 움츠리고 뛸 생각하다가는 부러져요. 부러져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확장이나 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, 올해 운기는 언니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오히려. 오히려요? 에이. 네네네. 뭐 움직이는 폭을 봤을 때 언니가 더 많이 움직이고, 아저씨는 움직여도 잘못하다가 탈라고 소리 나는 것들만 있으니, 그러니까 일을 해도 쉽게 말하면 대금을 늦게 받는다든지, 뭐못 받는다든지, 좀 텀을 줘서 받는다든지, 좀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어찌됐든 저찌됐든, 아저씨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지 말고, 그냥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어요. 확장을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게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요. 네. 확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. 네. 네네네. 뭐, 확장할 일 있나? 아, 지금 이렇게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, 지금 올해 5월 달이나 올해 지금 네네. 이렇게 나눠질까 하고 있거든요. 이제 확장해서 네네.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동업하고 계세요? 네, 동업하고 있는데, 이제 물주가 저 신랑이에요.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운영 더 신랑인지 그 없어서, 신랑인지 물주고 이제 돈을 많이 했었고, 그래서 네네네. 이제 그 직원을 빼고, 이제 신랑인지 이끌 수 있어서, 그 네네네. 직원을 더 채용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. 아니야, 올해는 그냥 내년에 움직이세요. 올해 움직여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, 내가 봤을 땐. 없어요? 아. 네네네. 아무리 운기가 좋아도 차라리 언니가 일을 하시는 게, 언니가 벌리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운기로 봤을 땐.
그거 만약에 네네. 신랑이 이렇게 그안 되잖아요. 네네. 사주 자체가 이렇게 뭐를 해도 뭐안 되고 그러면 명의를 저 명의로 하고 이런 네네. 신랑이에도 네, 그것은 그것도 괜찮아요. 아 그렇게 돌려가지고 해도 이게 잘 풀릴 수 네네네네네. 있는. 네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,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언니네는 확장이랑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, 대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거 한다 그러면은 올 수전에 봤을 때는 건강, 금전이 마르지 않으면 건강으로 해치거나, 건강이 건강하시다 그러면 금전으로 사람으로 좀 치일 있으실 것 같아요.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, 언니 그렇게 따지면은 언니네는 그래서 운기나 좀 트고 가시면은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. 터도 좀 다스려 놓고 그렇게 가시면은 뭐 하반기에서 내년 들어가는 을사년 시기에는 바삐 움직이신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. 아빠가 대주가 내년에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. 내년에는요? 네네. 네. 올해는 약간 주춤하신 한다는 소리 나오는데 올해는 좀 다져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확정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차라리 언니 쪽으로 불리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? 네, 그거 네. 뭐 올해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아기가 보이나요? 올해 언니네 애기요? 네, 아기가 한 명이 있거든요. 자손을 하나 더 갖고 싶으세요? 아니, 저는 좀 주춤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신랑이 한 명은 조금 외롭지 않냐라고 해서 자꾸. 근데 언니가 뭐 자손보다는 내가 봐서는 언니는 이쪽으로 많이 풀리실 것 같은데? 아, 그래요. 지금 언니가 지금 아이를 가지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? 네. 언니는 힘든데 대주는 뭐 상관은 없는데 올해 온기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아이를 갖는 게더 낫지 않을까? 나는 네.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너무너무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